네, 지난번 휘무지 했던 거 있었죠. 그거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오늘 바람 엄청 세고요. 내일 뭐 거의 영하권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휘무지 했던 거 발견이 잘 됐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취목과는 또 약간 그 높은 곳의 그 취목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뿌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는 필링 낀데가 아니고 그 위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장미도 휘무지가 잘 되는 게 입증이 됩니다. 자, 여기 끼워놓은 거고요. 예, 여기 끼워놓은 거에서 발견이 되네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발견이 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떼어내고요. 야, 뿌리가 아주 깊어요. 뿌리가. 네,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를 좀 잘라내고요. 아, 뿌리가 아주 한없이 뻗었습니다. 좀 잘라냅니다. 야, 뿌리가 아주 속 깊이 들어갔네요. 이게 두 달 정도 된 건데 의외로 다 뿌리 발견 잘 됐죠. 이것도 뿌리를 잘라냅니다. 네, 이렇게 잘라냈고요. 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절개를 해서요, 비스듬히 절개를 해서 휠림을 끼워넣었어요. 이런 그 플라스틱을. 그래서 안 붙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근을 했습니다. 발근을 해서 한없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근이 되니까 다른 데는 이제 또 탄력을 받아서요. 탄력을 받아서 여기도 휠림을 껴놨던 곳일 수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발근을 했어요. 하여튼 휠림이 껴져 있었던 뭐였던 간에 이 부분에도 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캐러스 형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오돌두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휘무지보다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칼집을 내고 그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껴줘도 발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확인 되셨어요. 다른 수종들도
넝쿨성, 덩굴성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무난합니다. 자, 이쪽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요. 요거 작업하고 모주들은 이제 모주들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가운 하나는 이것도 지지대 했던 것도 이게 쥐똥나무 잘라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린 거죠. 이것도 내렸습니다. 지지대. 그리고 필름 나왔고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네. 오갈피가 아니고 구기자네요. 구기자. 네, 구기자 잘라서 했더니요. 자, 여기 네, 필름 끼워 놓던 데고요. 그래서 여기 필름 끼워 놓던 데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밝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끼워진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캐러스 형성되면서 못 붙게 했고 그 위에서 바로 줄담이 위에 캐러스 형성되면서 밝은이 이렇게 멋있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기줄기 마디마디 몇 마디 하나씩 해놔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여기서 하나 띄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띄어낸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한 가지가 나간 게 이것도 100% 밝은이 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요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요쪽에 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줄기 지금 세 번째 거고요. 아이고. 네, 여기도 네, 뿌리가 이렇게 났죠. 이렇게 뿌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또 하나 있어요. 지지대 한 거. 자, 이쪽에도 아주 멋있게 뿌리가 났네요. 네, 뿌리를 속에 깊어서 아예 자르면서 하고 있어요. 네, 장미 휘무지 한 거 지금 캐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밝은이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캐러스 형성된 거. 네, 한 줄기 가지고도 지금 4개, 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적어도 5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 휘무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개체수 금방 늘어나요. 네, 장미 휘무지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줄기 가지고도 5개 잘하면 6개까지도 가능하네요. 여기도 분주를 하면 이런 식으로 늘려 놓으시면 좋습니다.